제가 예수 바보, 바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그런 한 신앙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 말은 헛되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살았구나. 또 하나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구나. 아니, 33살밖에 살지 않은 그 평신도의 삶, 그의 글들을 바라보며 제가 글 쓰는 것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또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는 바보처럼 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아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참 귀한, 저는 이렇게 숨은 고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신앙에 숨은 고수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제가 부끄러웠고, 이번 예수 바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보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도 가지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코드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코드 인사. 뭐 부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저는 이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일하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이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우리들이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코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가? 그것은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개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저도 조그만 개를 이렇게 하나 키우고 있는데 가끔 산책을 하기도 합니다. 요 앞에 탄천에는 우리 개 운동장도 있는 거 아시죠? 개들만 이렇게 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개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개와 이렇게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데 개가 먼저 이렇게 달려가요. 빨리 달려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 개 주인을 보고, 아유 저 사람 개만도 못하네, 그 얘기를 듣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개보다 앞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개보다 낫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와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개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조금 이제 설교에서 좀 부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개만도 못하고 개보다 낫고 개와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기준이 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주님과 되면, 주님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변의 눈길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에게 우리들을 맞춰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나게 한다면 우리는 코드가 맞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행동을 통하여 주를 바라봄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의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결단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제가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우리들이 내려야 될 결단에 대한 문제들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포스터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냥 지나치셨을 수도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들의 눈을 예수님께 어떻게 하자고요? Fix, 고정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fix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우리들의 의지적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결심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의지를 넘어선 결심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우리들이 결심함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가장 혼란했던 시대를 성경은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왜 혼란했는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혼란한 시대였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신앙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오래전이죠. 이라크와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자폭탄이래, 전자폭탄. 그게 어떻게 터뜨리는 건지 모르지만 전자폭탄이 터지면은요, 모든 통신이 교란됩니다. 지휘체계가 무너집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인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교신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투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뭐 전쟁 영화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근래 나온 제 개인적으로 최고의 수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덩케르크라는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전쟁 영화를 잔인하지 않게 전쟁 영화의 주인공도 없이 저렇게 영화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수작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그럼 전쟁 영화를 보면요, 전쟁통에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이러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통신병! 통신병!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하려고 했는데 전혀 리얼하게 안 느껴지시나요? 또 위생병! 위생병을 찾습니다. 막 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통신병을 찾아요. 왜? 통신이 끊어지면 고립되는 겁니다. 상처가 났는데 위생병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를 돌봐줄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뭔가요? 이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어떤 젊은 부부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답을 하겠노라고 제가 글을 보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난해 저희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랍니다. 호주에 살고 있고요. 젊은 사람이 앞으로 결혼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갔다, 편지에 되어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의 글이, 목사님, 호주에 가서 결혼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인생이 너무너무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아이를 가졌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 21주 차에 제 아내 양수가 터져버렸고 이 아기는 지금 1주 안에 살지 죽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저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받고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고 호주에 가서 잘 살았는데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저에게 보낸 편지의 요지는 뭐냐면,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두렵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젯밤에 메일을 보냈어요. 오늘 이 설교 가운데 당신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 아이를 통하여, 산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짧은 순간이지만 이 편지를 읽으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당신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위한 징벌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 당신의 인생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오늘 축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수치를 참으셨대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계신 분이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경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경주를 단순히 달리기 하는 이 시합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눈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가. 저는 가끔 이렇게 무용하는 사람들, 발레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스핀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바로 똑바로 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 크 이렇게 스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그 국립 수석 단원이 두 명이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돌고도 이렇게 어지럽지 않냐고. 근데 이렇게 보는 법이 있더라고요. 막 돌 때 어지러워서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돌아도 눈이 한 군데를 고정하고 돕니다.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아,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의 눈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래,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가 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생각지도 않았던 자녀의 문제와 남편과 아내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로 인생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이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새벽입니다. 어머니가 기도실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 이 말씀을 제가 빼놨구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흔들림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참 이렇게 불행하다. 우리 때 보면 제 기준이죠.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참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동네에서 애들 모여서 여러분들은 뭘 하고 노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제일 많이 했던 게 자치기하고 땅 따먹기하고 다방구하고 말뚝박기하고 이런 거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엔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땅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땅 따먹기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세 번에 요 안에 들어오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땅을 이렇게 점점 넓혀가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땅 따먹기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녁 때가 되면 그런 소리가 들리죠. 병삼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다 지우고 들어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죠. 너 이제 와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아주 다른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소유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예화가 될 수도 있지만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장로님들하고 이제 TF팀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은퇴 준비를 하는 TF팀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하자.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들이 제가 은퇴를 하면 어떻게 먹고 살까? 그게 이제 걱정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집을 몇 평짜리를 사줘야 된다. 뭐 월급의 몇 프로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장로님들이 의논하는 걸 듣다가 제가 장로님들께 이런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적어도 만나교회에 누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은퇴하는 사람들에게 몇 평짜리 집을 사주느냐,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사택에서 살다가 만나교회에서 은퇴한 담임 목사는 은퇴하면 그냥 죽으면 놓고 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은퇴하고 저도 돈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연금도 들어놓고 계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소유가 어디까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성경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비겁한 말이 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비겁한 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불리움을 받으신 일, 그 일 앞에 우리들이 책임적 인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결단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많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얽매이기 쉬운 죄와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참 이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어디예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길이 천국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결단코 가지 못해요. 제가 이렇게 뭐 아팠던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짜 몸이 많이 아팠고 힘들었고 요즘도 그냥 괜찮다가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끊임없이 제 속에는요, 해야 되는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 몇 주 동안도 저에게 그런 시간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만해, 아파, 그만해.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아플까 봐 아무것도 못하다 죽기는 싫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들이 경주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경주를 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경주가 그냥 달리는 경주가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경주를 합니다. 다 같이 서서 예를 들자는 게 요 이 땅 하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안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안 많은 사람도 있어요. 경주합니다. 이거 공평합니까? 불공평해요. 이 경주는요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경주를 저는 릴레이라고 생각해요. 릴레이 뭐냐면 똑같이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인생의 경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에서 세상과 똑같이 서서 1등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구간을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등을 상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주겠구나.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 최고의 화제의 인물은 우샤인 볼트였어요. 그러니까 은퇴하는 거죠. 1등했던 게이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9.95초인가요? 1등을 했는데 그가 화제의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3등했던 우샤인 볼트였어요. 근데 요번에 진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자마이카 선수들이 400m 릴레이에서 예선에서 떨어진 거죠. 모르세요? 아시는 거죠? 네, 우샤인 볼트 때문에 떨어졌어요. 우샤인 볼트가 마지막 네 번째 주자로 뛰는데 쓰러진 거죠. 사진 있죠? 우샤인 볼트가 쓰러졌어요. 인상 아주 안 좋죠. 근데 쓰러진 게 문제가 아니라 쓰러진 다음에 나온 기사 때문입니다. 우샤인 볼트가 경기하기 전에 밤새도록 새벽까지 술 먹고 파티하고 경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우샤인 볼트가 3등을 했을 때에도 환호했습니다. 우승한 사람보다. 사람들이 우샤인 볼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구간을 준비하고 열심히 뛰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1등도 있고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4등도 있습니다. 또 릴레이 구간은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스퍼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샤인 볼트는 마지막에 잘 뛰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들의 재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이 중에 늘 비교되고 패자가 있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릴레이 경기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의 인생에 릴레이를 하는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경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주셨다는 거예요. 쉽다 이런 말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게 주셨다는 거예요. Responsibility.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들이 응답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릴레이 경주는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을 1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진 구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이열치열 부흥에서 엄기용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동물, 온갖 동물들. 예를 들어서 새도 창조하시는데 참새에서부터 독수리까지 모든 새를 창조하시고 동물도 쥐새끼부터 토끼, 사자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에 있는 누구를 참새만큼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을 독수리만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이 중에 누군가를 토끼만큼 창조하셨고 누군가를 사자만큼 창조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사자처럼 살래요. 토끼로 만드셨는데 사자처럼 산대요. 하나님 저 사자처럼 살래요. 참새로 만드셨는데 저 독수리처럼 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구간이 정말 연약함을 안고 가야 되는 구간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놓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순례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책임을 물으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물으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묻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죠. 독불장군이 없어요. 하나님은 함께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죠. 제가 수년 전에 교인들과 함께 40일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그걸 루이거렌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새겨보세요.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노라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저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주간이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 책을 보는데 그가 썼던 글들과 그의 생각들이 저를 부끄럽게 한 것도 있지만 더 부끄러웠던 것은 그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기억과 그를 추억하는 일이었어요. 11명의 이야기가 나와요. 와, 33살을 살아가며 그 책에만 나왔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하는 11명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당신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간을 잘 감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제가 30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뭐 죄송하지만 저는 별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 다 됐던 것 같아요. 제 속에는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제 안에는 참 많은 교만함이 있어요. 교만합니다. 내가 했다, 이루었다. 저를 제일 교만하게 하는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만나교회 이렇게 부흥대, 이것보다 제가 처음 목회지 영월에 가서 몇 개월 목회하지 않으면서요, 영월에서도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는 그 산골에서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 그 두 분 딱 세워놓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몇 개월 만에 저희 교회 청년들로만 축구팀이 꾸려졌고요, 교회 학교가 6개월 만에 50명 정도가 모였고요,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모였어요. 6개월 만에. 안 놀라세요? 그래서 그때 학생으로 있던 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저를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로 계실 때 그때 그 이몽리 교회 지금까지 영월의 전설입니다. 제가 레전드예요. 전설. 전설을 만든 사람.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예기치 않게 어떤 분을 향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그때 교회를 나왔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전도사님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근데 전임자들이 제가 오기 전에 40일씩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요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얻은 열매는 그들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굶어가며 그들이 거기에 뿌려왔던 그 구간들로 인하여 저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나는 열매를 맺는 구간을 맡았을 뿐이에요. 그 40일을 금식하며 지나갔던 사람들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인생을 잘 살아간 분들이에요. 세상은 저를 향해서 레전드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만나교회? 아마 요 근래 10년 이내 만나교회 들어온 분들은 진짜 만나교회가 힘들었던 때를 모르실 거예요. 제가 담임이 되기도 전이죠.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소문이 교회가 부도난다는 소문이 났었고요. 심지어 그런 소문까지 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헌금을 하고 나면 은행에서 와서 헌금을 다 쓸어 간다. 그 뭐 이자 뭐 이런 걸로 다 뭐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절 지나왔어요. 지금 그 세대, 지금 은퇴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지금 만나교회를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이 시간들도 어쩌면 누군가에게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장로님들 그룹이 있어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대요. 그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헌신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헌신의 시간을 주셨으면 헌신하세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이고 그들이 맡겨진 구간을 잘 가야 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힘든 기간을, 구간을 맡겨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알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뿌린 그 씨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구간들을 우리들이 갈 수 있는, 제가 만나게 사역 초기에 성남 교구를 맡아서 실망할 때였어요. 그 당시 성남은 처음 교구를 만들었고 정말 10여 년 전 성남과 지금은 진짜 천지 개벽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 성남은 참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할 때였는데 한 분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우리 여자분이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는 분이었어요. 보통 사람과 정상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가정의 기쁨이죠. 근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돈을 버는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한테 애 데리고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애 좀 이렇게 산책도 시키고 하라고. 근데 목사님, 제가 아이 안고 나가려고 하다가 소아마비인 내가 아이를 제대로 안지 못해서 그 어린애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부터 애를 데리고 나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애를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아기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야, 너 다시 태어나면 건강한 엄마한테서 태어나라. 그렇게 젖을 먹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엄마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금은 힘이 들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하게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 학교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시간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에요.
달려가야 될 릴레이 구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간들이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변화산, 우리들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를 얽매이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 길을 경주하며 우리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랐을 때 우리들 중에 누구도 실패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1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이번 변화산 정상에서 우리의 길을 다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변화산 주제가인데요, 이런 가사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에도 힘겨운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는데 그 길을 가기에는 참 버거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홀로 서기에도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죄인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보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씨알의 기적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누군가 기꺼이 썩어지고 누군가 기꺼이 그 씨를 뿌리고 누군가 기꺼이 그 열매를 맺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우리의 헌신과 기도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시고 1등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헌신들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변화산을 향해 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